순천시 신청사 건립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오는 2025년 완공되는데 청사 주변에 시민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신청사 신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첫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새 청사는 본청과 의회동, 지하주차장을 포함해 연면적 4만 7천 제곱미터의 관련 시설이 들어섭니다. 신청사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사의 기능을 넘어 시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간 확대는 물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상징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오는 6월까지 전라남도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과 설계 공모가 시작됩니다. 총 사업비는 1,800억 원 규모로 오는 2022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청사 건립이 가시화하면서 신청사 주변에 조성하려는 시민복합시설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생활SOC 사업으로 신청된 가운데 오는 9월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시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이 함께 시청사에 모여서 문화를 향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이 시청사와 함께 같이 지어질 수 있다면. 민선 1기부터 20여 년 넘게 논의를 거듭했던 순천시 신청사 건립. 정부의 신축 타당성 통과를 계기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